만들기 백과사전. 난태생 송사리과 대표어종인 구피의 학명은 포아실리아 레티큘라터입니다. 해외에서도 구피는 구피로 불립니다. 학명의 뜻을 살펴보면 포아실리아는 다양성이 있는 이라는 뜻이고 레티큘라터는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학명을 쭉 이어보면 다양한 패턴을 가진 물고기가 됩니다. 야생 개체 최초 발견은 1859년이고 피터스에 의해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구피의 메인 서식지는 베네수엘라,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바베이도스 등의 중남미 국가입니다. 사실 지금의 개량 구피는 야생 구피와 거의 관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개량 구피는 국내 및 해외에서 활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양어장에서는 주로 스테디셀러인 드래곤, 레드펜시, 알비노 플레드 등을 번식시킵니다. 드래곤 구피 중 50%는 국내 양어장, 나머지 50%는 동남아시아 수입 개체입니다. 국내와 해외 개체 간의 외형적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펜시 구피 중 레드펜시 이외에 옐로우 펜시와 블루 펜시는 국내에서 번식 시 색상에 발현이 잘 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미 소개된 인기가 많은 구피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대량 번식되어 수입되는데 대표적인 국가로는 태국과 스리랑카입니다. 태국은 기본적인 구피들을 주로 번식하고 스리랑카는 꼬리가 작은 미가리프 타입의 구피들이 대표적입니다. 색의 패턴이 다양한 물고기답게 신품종이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적응력이 정말 좋은 물고기입니다. 자연의 야생 개체의 경우 발견이 안 되는 지역이 없을 만큼 다양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개체들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서도 서식합니다. 실제로 구피 사육 시 조금씩 염도를 높여주면 기수 환경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난태생 어종으로 암컷의 몸속에서 알이 수정되어 부화하여 치어의 형태로 태어납니다. 암컷은 수컷의 정자를 몸속에 보관하기 때문에 최대 3번 정도까지 수컷 없이 임신할 수 있습니다. 단 보관된 것으로 계속 임신할 경우 치어의 크기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야생 구피는 치어들을 잡아먹는 경우가 드물지만 인공 번식된 구피들은 새끼들을 잡아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절히 숨을 곳이 있어야 암컷이 안정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수명은 보통 2에서 3년 내외이나 그 이상 살기도 합니다. 구피의 최대 크기는 4cm 내외입니다. 암, 수 구분은 몸통의 색상과 꼬리 지느러미의 크기 및 생식기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수컷은 화려한 몸통에 크고 화려한 꼬리 지느러미를 가졌고 보나포지움으로 불리는 작은 생식기가 있습니다. 암컷은 수수한 몸통에 작은 꼬리 지느러미를 가졌고 생식기는 없습니다. 수컷은 고나포지움으로 암컷에게 돌격합니다. 한 수조에 암컷보다 수컷이 많을 경우 암컷이 시달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난태생 어종처럼 암컷이 수컷보다 큽니다. 활동성이 있는 편이라 최소 두자 소폭 정도의 수조에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생각보다 점프를 잘 하기 때문에 수위를 낮춰주거나 뚜껑을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온 적응 범위는 넓은 편이나 저온에 강하고 고온에 약합니다. 수온은 최소 18도 정도를 유지하되 최대 26도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저수온에 사육하면 번식의 주기가 늘어나고 28도 이상의 고수온에서는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2에서 26도 내외에서 가장 활발히 번식을 합니다. 중성 7.0에서 약알칼리성 8.5 사이의 수지를 좋아합니다. pH 적응도 꽤 하는 편이나 기존에 구피가 잘 살고 있는 수조에 새로운 구피를 넣었을 때 새로 넣은 구피만 죽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 pH의 차이 때문입니다. 구피는 기본적으로 잡식성 어종이나 인공 사료로만 사육해도 체형이나 꼬리 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고정 구피 등 쇼급 개체들은 선별도 중요하지만 유어기 때부터 브라인 시림프 등의 생먹이를 공급해야 멋진 체형의 개체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번식의 재미를 보기 위해서는 타 어종과 합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디언 보거, 홍보 테트라, 엔젤 피쉬, 샤페, 수마트라 등 크고 헐러기는 지느러미를 뜯는 성격이 있는 물고기와는 합사를 피해야 합니다. 남미 어종이지만 의외로 약알칼리성 수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산성 수지를 좋아하는 테트라들, 대표적으로 매운 테트라와 함께 사육하기는 맞지 않습니다. 소형 라스보라 계열 혹은 포리도라스와는 무난하게 합사가 가능하며 구피 치어들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번식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기타 소형 어종과의 먹이 경쟁에서는 거의 밀리지 않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단독으로 사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니멀로 물고기 백과사전 부피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